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은 여전히 쉽지 않은 환경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은 비춰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는 신호들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 글로벌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많이 빠진 위치에서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확보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있고요. 급등하던 원달러 환율 1290원을 찍고 일단 약간이나마 하향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금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려는 그런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무릎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의 다중바닥 후 반등 혹은 한템표 추가 하락 후 다중바닥 후 반등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패턴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하기에도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동안 지수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대부분 물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계좌 손실이 크실 건데 종목이 너무 많다면 지금이라도 압축을 하셔야 됩니다. 추후에 지수가 올라온다고 해서 내가 물린 몇십 종목들이 다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튼튼한 몇몇 종목들은 올라오는데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동전주, 테마주 혹은 펀더멘털이 좋지 않은 이런 종목군들은 지수가 올라와도 올라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이라도 펀더멘털이 좋지 않은 종목은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현금을 확보하셔서 지수가 반등할 때 우량주에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계좌를 회복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좀 짜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이야말로 보유 종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결국은 상승장이 있으면 하락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으면 상승장이 있는 거니까요. 너무 용기 잃지 마시고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또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 강의는 항상 처음부터 1강부터 차례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강의 그리고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장중에 다양한 시황과 종목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저의 주식의 정석 강의 네, 1강부터 최근 강의 때까지 모두 다 이제 보기 좋게 정리해놨으니까요. 공부하실 분들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드디어 100강입니다. 와, 멀리 왔네요. 네, 2년 정도. 제가 2년 전 이 자리에서 이제 1강을 시작하고 매주 한 강씩을 했으니까 100강이면은 2년이 됐죠. 네, 거의 딱 2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강의 주제는 주식의 정석이에요. 제가 100강 기준으로 이제 요 강의를 원래 구성을 했고 100강의 제목도 미리 이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강의의 타이틀이 주식의 정석이죠.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관점에서 주식의 정석이라고 네, 타이틀을 한번 짜봤습니다. 주식의 정석 강의는 1강부터 100강까지 오늘 강의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또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릴 내용들이 뭘까요? 네, 그거는 강의 마지막에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강의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근데 처음 보신 분들은 이거 처음 보는데 무슨 마지막 강의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처음 보셔도 요 내용은 이제 좀 너프한 내용들 그리고 제가 그동안 2년 동안 주식의 정석 강의를 하면서 중요하게 강조했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가지고는 왔어요. 그래서 처음 보셔도 아마 공감은 하실 거고 또 매매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은 되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주식 투자의 목적은 뭘까요? 목적. 네,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 말고 나는 주식 투자를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의 강의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주식의 정석은 어디까지나 돈을 벌기 위한 주식 매매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게 바로 이 주식의 정석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쨌든 네, 자산의 증식을 위해서 주식 매매를 합니다. 뭐 쉽게 말해서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매매를 한다는 거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의 99.9% 이상이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매매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네, 주식 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어때요? 어려워요. 제가 이 강의에서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뭘까요?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시간 동안 떠들어도 다 말하지 못해요. 그만큼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너무너무 많아요. 뭐 이슈, 수급, 시황, 환율, 거시경제 변수, 모멘텀, 실적,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 주식시장에 사실상 모든 게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중요한 것 위주로 그리고 이것만 알아도 수익 볼 수 있다라는 방법들을 그동안 제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그 주식 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소수의 투자자만 성공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개인 투자자의 몇 퍼센트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나요? 뭐 혹자는 이제 1%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좀 많이 얘기하면 5%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아마 5%를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95% 대부분의 투자자는 손실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어? 나는 주식으로 수익 받는데요? 물론 그러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수익은 일시적인 수익이 아니고요. 그리고 꾸준한 계좌 수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언급드렸죠. 계좌 수익이라는 것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계좌를 장기간 우상향시킬 수 있는 사람은 1에서 5% 정도밖에는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주식으로 계좌 수익을 올리기는 참 어렵구나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단순히 생각하면 주식 투자의 성공률은 뭐예요? 50대 50이에요. 왜 그럴까? 내가 주식을 매수하면 뭐밖에 없어요?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그렇죠. 물론 이제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횡보할 수도 있는데 횡보를 끝없이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횡보하다가 오르든 떨어지든 어쨌든 방향성을 잡겠죠. 그래서 주식을 매수했을 때는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사실상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홀짝 게임. 그래서 올라가면 돈 벌고 떨어지면 잃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주식 투자 성공 확률은 50대 50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주식으로 돈을 버는 개인 투자자는 1에서 5% 정도밖에는 안 된다. 자, 왜 그럴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 물론 많습니다. 뭐 굳이 이제 따지자면 100가지 이상 될 거예요. 근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순 없고 제가 두 가지만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심리에 따라가는 매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제가 주식의 정석 강의를 이때까지 2년 동안 하면서 통틀어서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 심리라는 부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기법 강의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적 분석, 뭐 지지선, 저항성,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평선, 패턴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심리입니다. 심리. 사람들의 심리가 차트에 녹아있는 거고 그것을 역이용해서 매매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기술적 분석은 어디까지나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심리를 빼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아예 의미가 없어요. 심리에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면은 기술적 분석에 뭐예요?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에 뭐예요? 반하는 매매를 하셔야죠. 하지만 그런 매매를 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남들이 이제 많이 갈 때 나만 혼자서 독보적으로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뭐 쉽게 생각해서 그냥 횡단보도를 걸어가도 빨간불인데 사람들이 막 걸어가요. 그러면 나도 같이 걸어가고 싶잖아요. 기다리기 싫잖아요. 근데 꿋꿋이 기다려서 파란불이 비칠 때 이제 건너가셔야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심리에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 그중에서도 정말 대표적인, 엄청나게 대표적인 심리가 뭐냐. 수익과 손실일 때의 투자 심리. 이것 때문에 보통 주식 투자를 망치게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익일 때는 사람 심리가 어때요? 일단 좋긴 좋아요. 수익이니까. 근데 빨리 매도를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수익일 때는 뭐 플러스 2%, 3%, 5% 어쨌든 수익이니까 빨리빨리 매도를 해요. 근데 손실일 때는 안 팔아요. 마이너스 10%, 20% 반토막이 나도 안 팔아요. 그렇게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주식이라는 게 어쨌든 조금 오르는 것, 많이 오르는 것도 있을 거고 조금 떨어지는 것,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50대 50이라면요. 그런데 많이 올라갈 것도 3% 먹고 자르고 5% 먹고 자르고 그럼 수익은 제한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손실은 마이너스 날 때는 절대로 보통 안 파시니까 마이너스 10%, 20%, 30%까지 가져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 5% 수익을 아무리 많이 보면 뭐예요? 한 종목에서 반토막이 나면 그냥 계좌 수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해야 된다. 반대로 한다는 건 뭐예요? 수익이 나는 종목은 최대한 이제 길게 끌고 가고, 물론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는 가정에서 끌고 가는 거지 무조건 끌고 가는 건 아니죠. 네, 수익이 나는 종목은 끝까지 끌고 가면서 10%, 30%, 50%까지 수익을 노려야 되고, 하락하는 종목은 내가 이 종목을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한 거라면 마이너스 3%라든지 5%에서 끊어 가셔야 된다는 거죠. 요것만 해도 계좌 수익은 훨씬 좋아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심리상 손절이라는 것을 어려워해요. 당연하죠. 손실을 확정짓는 게 쉽겠어요? 어렵습니다. 근데 수익을 보고 있을 때는 아, 이거 언제 팔지? 좀 기다리면 본전이나 마이너스 갈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낼름낼름 빨리빨리 팔아버려요. 네, 그러면은 더 갈 것도 조금밖에 못 먹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리 때문에 대부분 수익은 조금, 손실은 크게 입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매수한 종목이 잘 올라가고 추세가 살아있으면 수익은 끝까지 누려야 되고, 내가 매수한 종목이 뭔가 기술적으로 불안불안하면 이때는 손절을 하셔야 된다. 물론 모든 종목을 손절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펀더멘탈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서 내가 몇 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하기로 했으면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기술적인 분석만 가지고 혹은 이슈만 가지고 모멘텀만 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손절은 짧게 잡는 게 좋죠. 요 부분에 대한 심리를 다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내 돈은 유한하지만 시장의 돈은 무한하다. 그렇죠. 네, 내 돈은 유한해요. 500만 원으로 하시는 분, 5천만 원으로 하시는 분, 5억으로 하시는 분, 50억으로 하시는 분, 시장보다 많은 자금으로 매매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시장의 자금은 이만큼이에요. 근데 내 돈은 상대적으로 요만큼이에요. 이만큼의 돈으로 이만큼의 투자자와 어떻게 보면 1대1로 계속 싸우는 건데, 그럼 벌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이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잃게 된다는 거죠. 도박성으로 매매할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내 돈은 유한하지만 시장의 돈은 무한할 때 내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돈을 뺏어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공부는 제가 주식의 정석 이전 강의에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전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따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그 방법대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카지노는 언제나 이깁니다. 카지노 가보셨나요? 카지노 가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또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이제 생각하기 어때요? 안 가보셨더라도 카지노 가면 돈을 따서 올 가능성이 높아요? 잃어서 올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은 잃어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카지노, 즉 딜러죠. 네, 카지노의 승률은 얼마일까요? 대부분 잃어서 오니까 아, 카지노의 승률은 한 70%는 될 것 같다. 혹은 뭐 75%는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카지노의 승률은 51%에서 53% 사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 이거밖에 안 돼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거기 가서 게임자가 이길 확률은 얼마라는 거예요? 47%, 8%, 9%라는 거예요. 어? 거의 반반이네? 그렇습니다. 거의 반반입니다. 하지만 이 반반에 약간 어긋나는 매매를 하니까 10게임을 하면 4게임은 이기고 6게임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게임을 하면 48판은 이기고 52판은 지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내 재산이 잠식당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결국은 속도의 문제지 깡통이 되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 매매는 일반 투자자가 저지르기 가장 쉬운 실수입니다. 실제로 아무 원칙 없이 샀다 팔았다를 계속 해보시면요. 계좌가 조금씩 조금씩 깎이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은 조금 먹고 뭐 손실 나도 안 팔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뭐 손절을 짧게 치고 뭐 수익을 길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원칙 없이 매매를 하시다 보면 결국은 내 승률이 45%, 6% 요 정도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역시 주식의 정석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네, 주식 투자의 100%는 없습니다. 주식 투자의 100%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바로 사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주가는 아무도 몰라요. 주가를 어떻게 알아요?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건 앞으로 그 주식을 살 사람과 팔 사람을 모두 다 파악해서 그 사람이 얼마를 사고 얼마를 팔지까지도 파악하고 있고 어느 때 사고 어느 때 팔지까지도 파악하고 있다는 건데 그게 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하죠. 슈퍼컴퓨터를 갖고 와도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어쨌든 100%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100%까지는 못 가겠지만 한 60%에서 70% 정도의 승률이라도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승률이 50%라고 한다면 단 1%라도 끌어올리기 위해 50%의 승률을 51%, 52%까지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승률이 나중에 큰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0%는 없지만 60, 70%까지 만들 수 있나요? 네, 제 생각에는 분명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과 공부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끊임없는 공부와 노력으로 단 1%의 성공률을 더 끌어올릴 때 성공 투자에 더 가까워집니다. 제가 주식 공부는 뭐라 그랬어요? 마스터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네, 주식 공부는 평생 공부입니다. 평생 공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주식 공부를 그동안 정말 많이 했지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아까도 하고 왔어요. 네.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왜? 시장은 바뀌니까. 시장이 한정적이라고 그랬어요? 바뀐다고 그랬어요. 시장은 유기적입니다. 매달, 매년 바뀌어요. 그 바뀌는 시장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힘들죠? 하지만 주식으로 돈 버시려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높은 성공률을 냉정하게 반복할 때 비로소 꾸준한 계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렵죠. 높은 성공률도 어렵고 이걸 냉정하게 반복하는 것 또한 어렵다. 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서 냉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수익이 날 때는 이제 극대화시키고 짧게 손절치고 이게 말이 쉽지 해보시면 안 돼요. 진짜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혹은 뭔가 이제 시황적인 판단을 했을 때 아, 시장이 너무 안 좋네. 일단 한번 끊고 갈까? 이런 과감한 그리고 저점에서는 재산을 조금 더 이제 크게 밀어넣을 수 있는 이런 대담함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다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은 결국 연습과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예전에 요 말씀도 주식의 정석에서 드렸어요. 내가 주식 매매를 연습하고 싶은데 모의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실전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실전 투자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의 투자는 모의 투자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모의 투자 1억 원으로 매매해봤자 그게 1억 원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그 모의 투자 1억 원으로 2억 원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오 모의 투자인데 두 배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 이게 진짜 돈이면 내가 1억 수익인데 너무 아쉽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고 다른 게 도움이 하등 안 돼요. 대신 실전 투자를 하시되 뭐라 그랬죠? 소액. 네, 소액으로 하시자. 5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매매하시다가 나중에 익숙해지시고 매매가 잘 되면 2000만 원, 3000만 원, 1억 이렇게 단계적으로 높여가시면 된다. 대신 이제 내가 매매에 자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절대로 투자금을 늘려서는 안 돼요. 네, 5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소액으로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시다가 나중에 감이 오실 때 액수를 늘리셔야지. 처음부터 어우 왕창 불어보자. 자, 3억 계좌에 딱 넣고 시작.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모의 투자보단 실전 투자를 하되 처음에 주린이분들은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현재가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국민주식이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실 만한 종목이 바로 이 삼성전자라는 건데 현재가를 보면 67,300원에 이제 랭크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가운데 67,300원이 뜨고 이 밑에는 67,300원, 200원, 100원, 67,000원. 이게 뭐예요? 네, 매수 호가죠. 매수 호가. 이 위에는 뭐예요? 이 위에는 67,800원, 700원, 600원, 500원, 400원. 자, 매도 호가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매수를 하려면 67,400원에 매수를 해야 바로 매수가 되죠. 네, 바로 매도를 하려면 67,300원에 매도를 해야 바로 매도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현재가로 이렇게 체결 수량들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자, 여기서 매도 호가를 건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매수 호가를 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뭐예요? 모두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중에서 이제 단타를 치고자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장기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어쨌든 돈이에요. 그럼 여기에 매도를 건 사람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실은 매수를 건 사람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가격대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텐데 이 가격대에서 매도하는 게 옳았을까요? 매수하는 게 옳았을까요? 모르죠. 네, 그건 이제 나중에 판단이 될 겁니다. 그게 뭐 한 달 후든 1년 후든 그 뒤에 성과가 나올 때 그때 매도한 사람들이 잘했는지 매수한 사람들이 잘했는지 나오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네, 둘 중 하나는 어쨌든 네,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제로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시장이라는 게 계속 떨어지는 시장도 없고 계속 올라가는 시장도 없어요.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때로는 횡보했다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이렇게 따지면 결국은 돈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은 명확하게 나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잃는 쪽이 아니라 버는 쪽으로 가시려면 네, 그만큼 또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100강 마지막 강으로 주식의 정석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제가 주식의 정석 강의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은 없습니다. 네, 모든 내용 중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종합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가 됐든 제 지난 강의가 됐든 1강부터 99강까지 쫙 보시면 제가 차례대로 공부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1강은 이제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합니다. 주린이분들 공부하시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자, 이 강의 처음부터 1강부터 이제는 100강까지 제가 리스트를 해놓을 겁니다. 모든 강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에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갑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과 종목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주식의 정석 강의 1강부터 100강까지 쫙 올려드릴 겁니다. 공부할 자료는 많아요.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제가 쉽게 배워서 수익률 끌어올릴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당신의 상대는 누굴까요? 네, 상당한 지식과 많은 자금을 가진 누구죠? 네, 불특정 다수가 뛰어드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렇죠. 네, 불특정 다수. 왜 불특정 다수일까? 주식 매매를 하는 데는 뭐 딱히 자격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계좌만 틀면 됩니다. 그죠? 만 원 있어도 할 수 있어요. 그쵸. 만 원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시장에는 동전주도 많기 때문에 뭐 만 원 가지고 20주, 30주를 살 수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뭐예요? 투자에 대한 제한이 없구나. 증권사 가서 계좌 개설하면 그냥 끝이구나. 그다음에 돈 넣고 매수 매도 클릭만 하면은 끝이구나. 사실상 투자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지식과 많은 자금을 가진 불특정 다수가 뛰어드는 곳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도 드렸죠. 매매가 쉽다고 해서 돈 벌기도 쉬운 것은 아니다.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장기적인 이제 수익률을 봤을 때 주식과 이제 부동산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한국은 부동산이 수익률이 좋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을 계속했고, 근데 주식시장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이제 하기는 했죠. 그러면 네, 정말 몇십 년 정도의 수익률을 볼 때 주식과 부동산 중에 뭐가 더 수익률이 좋았냐? 주식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부동산은 아예 게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죠.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돈 번 것 같고 주식 한 사람 중에 돈 번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자, 왜 그럴까? 주식이 부동산보다 쉬워서? 그렇진 않아요. 부동산도 주식만큼이나 가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정말 많이 공부하셔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주식보다 부동산 투자가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왜 대부분 부동산으로는 돈을 벌었을까? 장기 수익률은 주식이 훨씬 더 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매매의 편의성에서 그 답을 말씀을 드려요. 자, 주식 매매는 어때요? 너무 쉽습니다. 쉬워도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증권사 가서 전표 내야 돼요. 그러면 매수 주문 딱, 매도 주문 딱, 그 다음에는 전화로 매수해 주세요, 매도해 주세요. 지금은 컴퓨터도 안 씁니다. 핸드폰으로 다 해요. 그죠? 너무나 쉬워요.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 없으시죠? 스마트폰 어플 들어가서 매수, 매도. 또 요즘에는 더 매수, 매도가 쉽게 여러 가지 앱들이 더 쉽게 나와 있어요. 증권사 입장에선 뭐예요? 개인 투자분들이 쉽게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많이 매매하니까 수수료 수익 벌 거잖아요. 네, 그죠? 증권사에서 개인 편의를 위해서 그걸 쉽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네, 수수료 받으려고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매매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가서 뭐 부동산 건물 하나 살려고 해보세요. 그냥 가서 이 건물 주세요. 오케이, 매수. 이러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이거 건물 고액인데 이거 대출 어떻게 받지? 이거 매수할 수 있나? 이거 세금 얼마지? 이거 뭐 나중에 양도세, 뭐 보유세, 재산세, 취득세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정말 머리가 터집니다. 이거 다 계산했다고 해서 그냥 바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등기도 쳐야 되고, 그렇죠? 부동산 가서 수수료도 내야 되고, 정말 어렵습니다. 매도는요? 매도도 어렵죠.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주식은 세금 문제도 훨씬 더 쉽잖아요, 부동산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부동산은 매매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한번 매수할 때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자, 부동산 하나 매수할 때 하루 동안 고민하시는 분 없을걸요? 일주일도 거의 없을 거예요. 최소 한 달 이상은 고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억짜리 부동산을 산다고 하셔도 한 달은 고민하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런데 3억 원어치 주식을 산다고 해볼 때 한 달 고민해서 사시는 분 없을 겁니다. 일주일 고민하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하루나 고민하면 다행이에요. 몇 분 만에 매수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렇게 주식과 부동산을 매수할 때 부동산은 정말 엄청나게 공부하고 매수하시면서 주식은 매매가 쉽다는 이유로 그냥 삽니다. 아, 삼성전자 대형주니까 그냥 사자. 어, 야, 게임주 요즘에 대세니까 사자. 어, 메타버스가 대세래. 메타버스 사자. 옆집 철수 엄마가 뭐 샀대. 나도 사자. 매매를 쉽게 하시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죠. 부동산처럼 어렵게 하면 수익이 납니다. 부동산처럼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차를 한 대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차, 자동차, 2천만 원짜리 자동차. 일주일은 고민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만 고민하고 사보자. 어, 그것도 힘들어요? 그냥 옷 한 벌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옷 살 때 5분 생각하고 사시는 분,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하루 이틀, 몇 시간은 고민하실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는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 주식이 갈까 안 갈까를 생각하고 수급은 어떤지, 실적은 어떤지, 펀더멘털은 어떤지, 증권사 리포트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뭘지, 이 종목의 일정은 뭘지, 이 업황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만 체크를 하셔도 주식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그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매매가 쉽다고 수익 내기 쉬운 건 아니다. 장기적으로 주식이 부동산보다 훨씬 더 수익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부동산으로는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주식으로는 벌지 못하는 이유는 매매의 편의성. 이게 이제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어렵게 하세요. 어렵게. 충분히 고민하고 긴 시간 고민하고 하시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증권사 배만 불려줍니다. 네, 수수료 수익만 내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또 그 안에서 이제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네, 그만큼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동안 이제 1강부터 99강에 했던 내용을 한강에 다 때려 넣으려다 보니까 제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고르고 또 골랐어요. 자, 이거 제가 주식의 정석에 진짜 많이 말씀드렸던 거. 자신에게 맞는 무기. 자, 단순히 성공한 투자자를 따라하는 매매는 꾸준한 수익을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워렌 버핏 아시죠? 대부분. 가치 투자의 대가입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버크셔에서의 같은 경우 한 주가 진짜 엄청나게 비싸죠? 가치 투자의 대가. 자, 그러면 나는 무조건 그냥 워렌 버핏을 따라하면 돈 벌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저는 주식의 정석 강의를 할 때 단타를 종용하지도 않았고요. 수익 매매를 강요하지도 않았고요. 스캘핑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장기 투자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 매매 방법은 다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결국 선택하는 것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왜? 정답은 없으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말을 드렸냐면 자, 칼과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하지만 칼과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바로 붙어 있어요. 네, 칼은 내 손에도 있고 총이 이렇게 있고 근데 그 총이 장총이야. 기관총이야. 이러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 기관총 어떻게 들이대요? 권총도 아니고. 그죠? 칼은 훅 찌르면 끝입니다. 그죠? 완전 붙어서 싸우면 칼이 총을 이겨요. 좀 떨어져서 싸우면 당연히 총이 이기죠. 이 말은 뭐예요? 최고의 무기라는 것도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다면 내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무기에 특화하는 게 최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내가 총이 좋으면 총 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칼이 좋으면 칼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뭐 봉이 좋으면 봉 쓰는 연습, 쌍절곤이 좋으면 쌍절곤이 좋은 연습.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단타도 공부해보고 스윙도 공부해보고 가치 투자도 공부해보고 여러 가지를 공부해봤는데 나한테는 단타가 정말 적성에 맞네. 매매도 잘 되고 수익도 잘 나. 자, 그럼 나는 단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나는 나이도 많고 좀 길게 가져가면서 한 50% 크게 크게 먹는 게 좋아. 이러신 분들은 장기 투자에 특화해서 펀더멘털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매매가 최고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각각의 매매는 다 소개는 시켜드렸어요. 그중에서 좀 와닿는 게 있고 조금 거부감이 드는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앞선 1강부터 99강 중에. 그렇다면 잘 받아들이는 거에 특화해서 그걸 연습해서 그거에 최고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의 정석에서는 방법만 다 알려드릴 뿐이고 거기서 특화하시는 것은 누구? 투자자분들의 몫이자. 그래서 나에게 맞는 매매를 배우고 이끌고 그 분야에 뭐가 되세요? 네, 최고가 되세요. 그러시면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법도 최고의 기법은 없다라는 말씀도 분명히 드렸어요. 근데 그 기법이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은 투자자 자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투자자분들입니다. 결국은 나의 성향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 성향도 모르고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단타를 조금 이제 주력으로 할지, 모멘텀 투자를 주력으로 할지, 이슈를 주력할지, 뭐 워렌 버핏처럼 이제 같이 투자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 취향을 알려면 일단 공부를 하셔야죠. 네, 제가 말씀드린 이전 강의를 꼭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그 다음에 땡기는 것, 내 마음에 좀 더 와닿는 것에 특화시키면 좋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도 진짜 제 주식의 정석 강의를 그 오래 보신 분들은요. 이거 진짜로 제가 100번 넘게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원리. 핵심은 언제나 원리입니다. 어떤 매매든 관계없이 항상 원리를 파악하라고. 제가 기법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기법 강의만 한 20강에서 30강은 될 겁니다. 제 앞선 99강 중에 기법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자 이러면 급등합니다. 이러면 급등합니다. 이거 그냥 외우세요. 제가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는 매매가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다? 원리. 이 매매가 이렇게 하면 급등하는데 왜 급등하는지. 예를 들어서 저항선을 돌파하면 상승한다고 하는데 저항선을 돌파하면 도대체 왜 상승하는지. 이 원리,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셔야 시장이 바뀌어도 혹은 여기서 응용해서 내가 또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주식은 수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학처럼 공식을 외워서 냅다 때려 넣는다고 그게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을 이제 무작정 외우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결국은 이 매매가 어떤 원리인지, 이평선 골든코러스가 왜 매수인지, 지지선을 깼을 때는 왜 위험한지, 주가가 수렴하다가 돌파하면 왜 급등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나중에 시장이 바뀌어도 응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원리를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뭐라고요? 시장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고정되어 있다면 원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수익 나니까요.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렵게도 시장은 바뀝니다. 매번 바뀌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던 급락장, 유동성 장세로 인한 급등장,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하락장.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역사는 반복된다고 볼 수 있지만 매 시장은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다릅니다. 그 다른 시장에 적응하시려면 뭘 아셔야 된다? 원리. 원리를 아셔야 그 시장에 적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공부를 하시더라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외워요? 그렇지 않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해야 응용도 할 수 있고 응용 문제도 풀 수 있고 그죠? 나도 훨씬 더 쏙쏙 머리에 들어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역사 공부를 한다고 해볼게요. 역사 공부. 역사 공부 많이 해보셨죠? 학생 때. 그러면은 뭐 몇 년도에는 무슨 사건, 몇 년도에 무슨 사건 다 외워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냥 몇 년도라고 하면은 숫자와 이제 사건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단순히 외워서는 이게 힘들어요. 근데 그 진행 과정을 봐야 되는 거죠. 뭐 이 시대에는 요게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갔고 요걸 이해하셔야 연도까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주식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원리를 알아야 이해하고 뭐요? 응용 중요해요. 응용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공부 자체를 재미있게 해줍니다. 요게 중요하죠 또. 아니 재미가 있어야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돈 벌어야 되니까 재미 드럽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이걸 해야 된다. 너무 괴로워요. 그죠? 공부를 하시면서 재미까지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어떤 기법이 있는데 요 기법이 이런 원리 때문에 올라가네? 훨씬 재밌어요.
정말 실제로. 네. 제가 그렇게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또 이전 강의 많이 구성을 했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 꼭 이전 강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자. 이것도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언제나 반대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거 연습 안 하시면 반대로 생각을 못 해요.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안 됩니다. 담배를 뭐 20년, 30년 피신 분들이 한 번에 끊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뭐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는 건 연습 안 하면 절대로 못 해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다수의 의견을 의심하고 언제나 뭐요? 네, 소신 있게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모두가 좋다고 할 때 진짜 좋은가? 모두가 나쁘다고 할 때 진짜 나쁜가? 네, 요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남들과 비슷한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수익 볼 수 없습니다.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소수가 되셔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이전에 심플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제 주식의 정석 이전 강의를 보신 분들 한 두세 번 들으셨을 말인데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모두가 시장에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장밋빛이라고 해요. 자, 코스피 3천, 4천 뚫고 갑니다. 이런 전망들이 팽배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도 이거 오케이. 나도 이제 묻어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 모두가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그 모두의 사람들은 주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겠죠. 모두가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주식을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가라는 건 많이 샀다고 올라가는 겁니까? 앞으로 많이 사야 올라가는 겁니까? 후자죠. 많이 샀다고 올라가지 않아요? 앞으로 많이 사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좋다고 봤으니까 이미 주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어요.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는 건 결국 하락을 의미하죠. 자, 반대로 비관론이 팽배합니다. 예전에 코로나로 인한 폭락기에 와 이거 코스피 천도 깹니다. 급락합니다. 이거 코스피 막 500 갑니다. 예전에 막 미네르바도 나와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인데 그거는 막 코스피 500 갑니다. 너무 비관적인 전망이 팽배해요. 모두가 너무 안 좋은 전망들만 내고 있어. 그럼 나도 빨리 주식 팔고 도망가야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아까랑 반대입니다. 모두가 그렇게까지 안 좋게 불면 주식을 다 팔았을 거예요. 근데 주식은 많이 팔았다고 떨어져요? 앞으로 많이 팔아야 떨어져요? 후자죠. 앞으로 많이 팔아야 떨어집니다. 이미 판 거는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를 움직이지 못해요. 앞으로 많이 팔아야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비관적으로 받고 비관론이 팽배한데 앞으로 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다 팔았으니까. 그 얘기는 조금만 사면 급등입니다. 그죠? 그래서 언제나 시장과 반대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다수의 의견을 의심하고 언제나 소신 있게 판단해요. 시장에 있는 판단이 대부분 상승에 몰려 있다. 그럼 매도하세요. 대부분 하락에 몰려 있으면 매수하세요. 언제나 시장의 심리에 반하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주변에서 모두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내가 혼자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죠. 하지만 그걸 하셔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주관의 객관화를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주관인데 이건 객관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주식의 정석 100강이에요. 1강부터 99강까지를 마무리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강의 처음부터 보시거나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끝까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장중에 다양한 시황과 종목 그리고 저의 주식의 정석 강의 1강부터 풀강의까지 다 올려드리니까 공부할 자료 넘칩니다. 들어오셔서 실력 향상하시고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봤고요. 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리고 복귀를 생활화하자. 복귀를 생활화하자.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고 네, 주봉 차트예요. 코스피의 주봉 차트라서 이게 이제 2016년부터 최근까지의 시장을 나타낸 건데 언제가 큰 기회였어요? 이때가 큰 기회였죠. 언제가 또 고점이에요? 이때가 고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연동시키자면 이때는 비관론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이 시기에 나온 기사들 보세요. 주식 관련된 기사. 다 비관적인 기사예요. 더 떨어진다는 기사. 여기는 낙관론이 팽배해요. 더 올라간다는 기사. 뭐 4천 간다.
뭐 이런 거 많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기사를 보시면서 뭘 하시라고요? 네, 복기. 자, 이런 차트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때 샀으면 대박인데. 이때 팔았으면 진짜 예술인데. 이런 생각 하시겠죠? 근데 그런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뭘 계기로 주가가 반등했을까? 이때 뭘 계기로 주가가 하락했을까?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다가 다음 매매 적용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 아우 힘들다, 올라가면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수가 왜 올랐을까? 왜 내려갔을까? 아, 이래서 올랐구나, 이래서 떨어졌구나.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무엇에서 기회를 봐야 될까? 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항상 복기를 생활화하자라는 말씀이고요. 앞으로의 방향에만 주목하자라는 건데, 이제 팜스토리라는 기업인데요. 요즘에 이제 그 무슨 사료라든지 곡물 관련주가 인플레이션이랑 우크라 러시아 이슈 때문에 굉장히 급등락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가 보시면 어떤 생각 들어요? 여기에 사서 여기에 팔았으면 진짜 대박인데. 이런 생각 드시겠지만, 어차피 지나간 건 의미는 없죠.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만 주목해야 돼요. 지나간 주식을 보면서 아쉬워하지는 말자. 대신, 복기는 하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다? 앞으로의 주가니까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만 보자. 자, 냉정하게 기술적 분석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고점 부분에서 저항선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조정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낙관적인 편향을 하지 말고 앞으로의 주가의 방향성에만 좀 주목을 하셔야 좀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는 언제나 누가 결정해요? 시장이 결정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주식 하나 사볼까? 오케이, 하나 사자. 뭘 살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장 상황이, 환경이, 수급이, 이거 매수하기 괜찮은 조건이다 하면 매수하는 겁니다.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매도하고 싶다고 해서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뭐 목돈이 필요할 때, 그죠? 그러면 시장이 매도하라는 신호를 안 줬는데도 매도를 해야 되니까 수익을 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할 때 뭘로 하라 그래요? 뭘로? 네. 여유 자금으로 매수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거 이제 신용이라든지 미수 쓰시면 더 조급해요. 가져가야 되는데도 이자 때문에, 반대매매 때문에 더 못 가져가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내 돈으로 하셔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중에서도 뭐 생활자금으로 하시면 안 되죠. 네, 여유자금입니다. 당장 없어도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 이런 돈으로 매매를 하셔야 내가 정확하게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시장이 줄 때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주식에 대한 매수와 매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다. 해야 할 때 하는 거다. 제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많은 기법 강의는 다 해야 할 때 하는 매매법입니다. 하고 싶을 때 하는 매매법은 하나도 가르쳐드린 거 없어요. 네, 해야 할 때 매매를 하는 거다. 그럼 언제 매수라고 언제 매도를 할 거냐? 이게 기법 강의입니다. 그죠? 제가 타 기법 강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기분 좋으면 매수하세요. 기분 나쁘면 매도하세요. 오늘 뭐 급하니까 매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 없어요. 네. 철저하게 시장이, 종목이, 차트가, 상황이 매수를 말할 땐 매수하고 매도를 말할 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매수, 매도는 시장이 결정한다 그랬죠? 네. 내가 종목을 사고 나 이거 그냥 한 달만 가져가야지 무조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을 가져가려고 했지만 일주일만 가져갈 수도 있고 1년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짧게 끊어서 매도해야죠. 좋고 계속 올라가면 가져가야죠. 투자 기간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정해줍니다. 언제나 시장에 순응해야 된다. 해야 할 때 하는 매매는 감정이 배제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뭐 손절도 마찬가지. 이 종목 내가 11,000원에 샀는데 10,000원을 손절가로 잡았다. 그럼 10,000원 밑으로 깼으면 이거는 내가 매도하고 싶어서 매도한 게 아니라 매도해야 되니까 매도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해야 할 때 하는 매매인 것은 맞아요. 감정을 배제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액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액으로 차익 실현도 해보고 손절매도 해보고 이걸 반복하셔야 나중에 액수를 늘려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에는 실전 투자 소액으로 하셨다가 연습하셨다가 액수를 늘리시는 쪽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것도 제가 주식의 정석에서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주식은 마라톤입니다. 주식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우사인 볼트가 아니라 네, 이봉주라는 거죠. 주식 투자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멀리 가는 겁니다. 멀리.
우리가 계좌 수익이라는 길로 정말 42.19km를 정말 열심히 뛰는 거예요. 뛰다 보면은 물도 마실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뭐 기절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이 있겠지만 결국은 계좌 수익이라는 결승선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루하지만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과정입니다. 중간에 쉬고 물도 마시고 넘어져도 뭐 쉬고 물도 마시고 넘어져도는 뭐 뭐라고 보면 돼요? 뭐 물도 마시고는 이제 뭐 계좌에 뭐 돈 충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쉬고는 하락장, 그렇죠? 하락장. 그리고 뭐 넘어지는 것은 급락장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결국 끝까지 완주하면 됩니다.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내는 과정에서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과정일 뿐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결승점을 향해서 또박또박 가시면 돼요. 그럼 그 결승점으로 가는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다? 공부, 그렇죠? 공부에서, 오직 공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누구도 지켜주지 않아요. 내가 공부하셔야 기관 외국인에게 지지 않는 투자를 하고 시장에서 살아남아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내 계좌를 지키는 것은 나다라는 거. 자,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공부하기엔 나 좀 늦었어요. 나이가 많아요. 70대예요. 자, 발전하지 않는 사람은 늦게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시작조차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주식시장에는 멈춰있는 사람이 많아요. 한 발짝 움직이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 말씀도 이제 꼭 드리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공부. 네, 늦지 않았습니다. 왜? 시장에 있는 개인 투자자의 태반은 공부 안 해요. 그럼 내가 공부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보다는 위에 있는 겁니다. 어때요? 공부하고 싶으신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네. 늦게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네. 시작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발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늦게 시작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가셔도 완주할 수 있습니다. 공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는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금만 공부하셔도 그들보다는 위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 있죠? 정말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하시면 확실히 앞서실 수 있습니다. 한 발짝 움직이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돼요. 그럼 언제 시작할까? 네, 지금 당장 시작을 하세요. 네, 의지만 있으면 공부하기 좋은 세상입니다. 그죠? 지금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컴퓨터, 스마트폰 너무 넘쳐납니다. 저도. 1강부터 100강까지 제 영상만 한번 보세요. 공부 많이 되실 거예요. 의지만 있으면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요. 돈도 안 들이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고 하는 매매의 기쁨과 성과를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누리시기를 네, 기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주식의 정석 강의를 1강부터 100강까지 해왔던 거죠. 자, 오늘은 주식의 정석 마무리였습니다. 100강이었습니다. 정말 2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자, 다음 주에도 강의는 이어집니다. 무슨 강의를 할 거냐? 주식의 정석 요약 강의를 할 거예요. 제가 100강이 너무 길죠? 그래서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그 복습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요약 강의를 조금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복습하시기 쉬울 거예요. 하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 1강부터 그냥 조금 힘들어도 네,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1강부터 차례대로 보셔야 공부하고 수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부의 왕도는 없어요. 쉽게 가는 방법도 없고요. 제가 다음 주부터 요약 강의 하기는 할 거지만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이 복습하라는 요약 강의지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1강부터 100강까지 어쨌든 보셔야 됩니다. 너무 길다고 생각되겠지만 시작하시면 하실 수 있으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지금 당장 공부를 시작하자. 공부할 수 있는 자료는 제가 충분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그리고 제 지난 강의 1강부터 100강까지의 강의 어디서 볼까요? 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워요.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면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네, 문자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네, 링크로 문자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 이제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그리고 주식의 정석 제 강의 1강부터 100강까지 쫙 올려드릴 테니까 주린이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의 성공률, 수익률을 조금씩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라는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자산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정말 힘들게 달려왔지만 충분히 뿌듯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주식의 정석 요약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